저는 1950년 이름은 오난숙이고요. 실은 피난 내려갈 때 좀 많이 아파갖고 집에서 조금 내려놨어요, 나이를. 1952년에 태어난 김봉희라고 합니다. 시골에서 11남매 아홉 번째로 태어났습니다. 김경재입니다. 나이는 72세. 논현동에 살고 있습니다. 70년 동안 기계를 쓰면은 고장이 나듯이 70 딱 넘어가면 자신이 없어요.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았던 것도 기억이 안 나서 나이는 좀 그렇네요. 평상시 일과는 집에서 살림하고요. 고등학교 1학년 손주들이 있는데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. 주로 빨리 일어나라. 밥 먹어라.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. 주위에서 그 나이에 뭘 해,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,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. 애들한테 가르쳐달라기는 좀 미안하고, 그냥 이대로 살자. 저는 코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컴퓨터로요. 글쎄, 제가 할 수 있을까? 그게 걱정이에요. 그건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일단 배워보고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홈페이지를 만들어, 자기소개하는 홈페이지. 검색해서 딱 치면 TT분들의 홈페이지가 딱 나올 거예요.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봐서 여러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. 예, 나중에 배워가지고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나요? 아그 당연히. 사람한테 주문을 하듯이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는 과정이 코딩이다.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거면은 뭘 하면 되겠어요?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. 그래서 갸우뚱 하실 텐데 잠깐 뭘 보여드릴 건데 놀라시면 안 돼요. 가슴을 부여잡고 심호흡을 하시고 이렇게 요렇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어떻게 그려내냐?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. 공식이 있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정해진 법칙대로 잡아야 돼요.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정을 할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. 그렇죠. 오픈 파일. 그렇죠. 오픈 파일. 파일이 여기 예. 왼쪽 위에. 그게. 네. 다 누르셨어요? 네. 너무 좋은데? 요거를 쭉쭉 내려가 볼게요. 뭐 영어가 막 샬라샬라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싹 지우시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로 넣으면 되겠죠? 컨트롤 S. 너무 좋아. 자, 그러면은 저장했으니까 Alt B를 누르면 소개가 바뀌었죠. 오난숙 TT님부터 어떻게 자기소개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숨쉬기 여사 오난숙입니다. 나의 신조는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. 진짜 그렇게 바꾸셨어요? 네.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영학의 김경배입니다. 좋습니다. 다음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 색깔 있죠, 색깔. 저는 민트 색깔로 했는데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? 와인색, 초콜릿색. 저는 퍼플입니다. 핑크. 그냥 핑크가. 핑크 같으면 뭐 이런 걸로 바꾸셔도 돼요. 또 밑에 세 가지 탭이 있어요. 가족 소개. 그런 것도 자유롭게.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거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거든요.
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그 브라우저를 켜놓은 상태에서 주소창에 스파르타 코딩 클럽 샵 뒤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세요. 오난숙 추티님부터 엔터 한번 눌러보시죠. 네. 자, 다음에 김몽희 튜튜님 한번. 와. 나왔어. 예, 제 거 나왔어요. 아, 마지막으로 김경재 튜튜님 한번 눌러보시죠. 어, 주소 있죠? 위에 방금 네. 치셨던 거를 뭐 아무한테나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도 이 사이트를 보실 수 있어요. 자, 여기까지가 간단하진 않았지만 자기소개 홈페이지를 오늘 만들어 본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셔요. 다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거든요. 네, 투티님들 너무 잘하셨고요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오늘 배워보셨는데 혹시 배워보신 소감? 사진도 바꿔주고 내 모습 딴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아요. 그야말로 신났어요. 어? 가르쳐는 주는 대로 따라 해보니까 척척 되는 거예요. 신기하고 내가 대견스러워요. 너가 이걸 배울 수 있겠어? 라고 누군가 했을 때 해주고 싶어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뭐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 한번 뭐든지 just do it 이렇게 한번 힘껏 나갔으면 좋겠어. 난 그냥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냥 도전하는 거야. 그거 해보면은 내가 못하면 아 다시 더 노력하면 되지. 그걸 왜? 너도 한번 해봐. 재미있어. 나를 봐. 나 같은 컴맹도 하잖아. 해보면 다 된다? 한 번씩만 가져와주실 수 있게. 이걸 엔터를 누르시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. 그런 거 어떠세요? 직접 만드셔서 주변에 공유해보시는. 어 좋아요. 진짜 신나죠. 또 동생한테 보내봐야지. 정만아 쌤한테 보내봐. 아이 싫어. 읽어주시겠어요? 내가 만든 거야. 오 굿굿 왔네. 큰딸한테 왔는데 네, 엄마가 뭐든지 잘 하시니까 엄마는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화이팅 한다고. 네. 코딩은 컴퓨터하고 노는 것이다.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. 솔직하게 말해주세요. 아,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젊은 사람들의 공유물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들도 하면은 되겠구나. 배워가지고 잘해가지고 남한테 가르쳐주는 흰머리 할머니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오늘 와서 배우기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